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골프의 박현준 프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탑 오브 백스윙, 백스윙 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스웨이입니다. 몸이 우측으로 이렇게 밀려버리는 스웨이 동작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리버스 피봇, 회전을 하면서 축이 역피봇된다고 하죠. 오른쪽에 너물러져 있어야 되는 동작 자체가 왼쪽으로 많이 밀려버리는 동작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동작을, 왜 이런 두 가지 동작이 나오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그런 동작들이 안 나올 수 있는지를 아시게 되면은 백스윙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백스윙 같은 경우는 궤도를 잘 지켜서 정확하게 날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백스윙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공을 비거리를 정확하게 멀리 보내고 또 그 정확한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그런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과 방향을 같이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백스윙 탑에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첫 번째 이 스웨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워낙 많은 유형들이 있어서 백스윙을 했을 때 다른 건 밀리질 않는데 이 무릎이 밀려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이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지만 무릎이 밀려버리시는 분들, 또는 반대로 무릎과 골반이 이렇게 밀려버리시는 분들 계세요. 골반까지 같이. 그리고 머리가, 몸 전체가 그냥 오른쪽으로 가버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은 스윙을 하면서 프로들이, 연습장에 있는 프로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얘기하는데, 머리가 움직이시면 안 돼요. 머리가 제자리에 잡혀 있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머리가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머리가 움직인다는 거는, 머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몸 전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움직이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몸이 옆으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회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힘을 모을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축을 잡고서 회전을 한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회전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회전을 해야 되냐. 백스윙을 해서 이제 저희가 하프 동작까지 했었는데, 자, 여기서 나머지 그 백스윙 동작을 할 때 이 몸 회전이 척추 각도가 들리지 않는 선에서, 척추 각도가 또는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자, 옆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면, 하프 스윙을 해서 척추 각도가 떨어지지 않고 들리지 않는 선에서 그대로 밀고 있는 느낌과 당기고 있는 느낌이 쭉 이어지면서 왼쪽 어깨가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왼쪽 어깨가 더 오른쪽으로 회전,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몸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리지 않고 회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또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몸만 회전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무릎이 펴지실 수가 있어요. 이 동작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리버스 피봇이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른쪽 회전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회전만 하면은 이 리버스 피봇이 나오는데, 이 리버스 피봇은 오른쪽 무릎이 정확하게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밀리지 않고 또 이쪽으로 펴지지 않게끔, 하나도 움직이지 않게끔 오른쪽 무릎은 견고하게 딱 잡아주셔야 정확한 백스윙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프 동작에서 척추 각도가 들리지 않고 유지시키면서 오른쪽 무릎 잡아놓고 여기서 손으로 밀고 당겨주고 왼쪽 어깨가 더 오른쪽으로 들어와 주게 되면은 제자리에서 회전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오른쪽 발 안쪽에 힘이 딱 들어가고 있고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힘이 딱 눌리시게 되는 겁니다. 이쪽에 이제 힘이 그래서 모이게 되는 건데, 이때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백스윙을 해서 돌아가 줄 때 이제 궤도 자체가 쭉 올라가면서 백스윙 탑에 갔을 때 이 오른쪽 팔이 치킨윙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는 분들은 하체를 잘 잡고 나서도 팔이 빠지실 수가 있어요. 이때 이 치킨윙 동작이 나오지 않게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오른손 바닥을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보면은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는 쟁반을 받치는 듯한 느낌으로 탑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95도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이 동작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동작은 자체가 이 팔꿈치가 느낌이 이렇게 받치고 있을 때 그냥 편히 들고 있는 것 같지만 이 팔꿈치는 자꾸 몸 앞쪽으로 나온다는 느낌이 있어야 이 동작을 스윙을 할 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냥 얘만 이렇게 꺾어서 받쳐줘야지 하면은 이렇게 빠지실 수가 있거든요.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코킹을 해주고 여기서 척추 각도가 들리지 않게 제자리에서 회전을 해주는데 팔꿈치가 몸 앞쪽으로 팔에 이렇게 붙은다, 모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쭉. 그래서 손하고 당겨주면서 팔꿈치가 모아주게끔만 해주시면은 이 스웨이 동작도 없고 역피봇 동작도 리버스 피봇 동작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스윙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윙을 쭉 들어주고 스윙.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백스윙을 진행이 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 좀 더 쉽게 백스윙을 할 수 있는 요령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까 요 하프 동작에서 들 때 얘는 밀어주고 얘로 당겨주면서 계속 척추가 또 유지해라 라고 하는데 이때 조금 위로 드는 듯한 느낌이 있으시면 좋아요. 하프 동작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팔꿈치는 계속 몸 앞쪽에 붙여준다 생각을 하고 무릎 움직이지 않게 잡아놓고 얘를 척추가 들리지 않는 선에서 위로 올려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왼쪽 어깨가 오른쪽으로만 와준다고 하면은 정확한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테이크어웨이를 밀어주고 코킹을 하고 팔꿈치를 모아서 위로 들어주게 되면은 저는 분명히 얘를 위로 들기만 했는데 왼쪽 어깨가 오른쪽으로만 와주면은 백스윙의 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쟁반 받치는 모양의 이 팔 모양도 90도 각도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드는 느낌이 아니고 당기는 느낌이 있다 보면은 팔꿈치도 이렇게 붙게 되고 그러면은 스윙을 하면서 몸이 막히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붙어 내려와 버리는 덮어치는 현상이 나오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백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백스윙을 할 때 백스윙을 하니까 확실히 숨이 차네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3개 정도 공을 쳐볼게요.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꺾어주고 팔을 높이 들어주고 스윙. 다시 한번 더 테이크어웨이를 해주고 코킹하고 팔을 높이 들어서 스윙. 이번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들어주게 되면은 스웨이나 리버스 피봇이 되는 걸 고치실 수가 있으니까 백스윙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가지 포인트만 잊지 않고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동작을 한 번에 만들어야 되니까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신경을 쓰시다 보면은 분명히 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골프의 박현준 프로였습니다.